8월 5일날 올라간 영상에 이런 질문 달렸습니다. 긴 얼굴형에는 어떤 머리가 어울리나요, 연하님? 너무 고민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토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힘들게 모신 현우쌤. 안녕하세요. 저의 의견과 다른 헤어 디자이너의 의견을 같이 드리고 싶어서 힘들게, 아주 힘들게 모셨어요. 시간당? 아, 이거 시급으로 계산하면 많이 나올 텐데. 긴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보다는 긴 얼굴형과 긴 머리형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이 길지 않은데 머리형이 긴 몽타주입니다. 반대로 우리 현우쌤 어떠시죠? 저는 이마도 길고요. 약간 주걱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약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얼굴형이 일반적으로 기신 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많이 권장해드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구렛나루를 많이 없애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옆머리 구렛나루 길이를 짧게 하면은 나눠져 보여요. 그리고 길어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앞머리를 올리시는 것보다는 내리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요. 내리실 때도 앞머리 길이를 이렇게 이마가 있을 때 3분의 1 반, 눈썹 위, 눈썹 걸치기, 눈썹 아래가 있다고 했을 때 눈썹에 걸치기 이상은 가셔야 돼요. 제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머리 길이가 여기 안에 세이브되어 있다. 그러면 얼굴형이 길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피해서 완전히 짧게 치시던가 아니면 눈썹 아래로 길게 해서 내려주시는 것보다 넘기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추가로 하자면 네. 앞머리가 그냥 길어져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르마를 타거나 흐름을 넣어서 시선을 분산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앞머리를 내리면 굉장히 뾰족해 보여요, 여기가. 자, 머리를 한번 펴볼게요. 일단은 뭐 대충 펴봤어요. 돌아보시겠습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모류 자체를 일자로 하시는 것보다 살짝 컬감이나 방향성을 줘서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빼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또 현우쌤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굴이 기신 분들 중에 또 안경을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제 안경을 잘 골라야 이것 또한 커버가 되는데 일단은 헤어만으로는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니까 또 우리 현우쌤이 또 패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네네. 안경을 고를 때도 턱선이 뾰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이런 뾰족한 분들이 동그란 안경이나 그런 안경을 쓸 경우에는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눈 사이와 콧볼선 이 사이에 이 두 개가 떨어지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 헤어도 이제 요즘 유행하는 에스펌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또 날씨가 더워져서 이마를 좀 더 개방감을 주고 싶어하는 가르마펌이라든지 약간 두 개의 차이가 있긴 한데 따뜻한 계열로 가주면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형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게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도 좀 약간 여러분들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손님분들께 미용을 도와드리면서 얻은 노하우거든요. 얼굴이 기신 분들이 앞머리 높이까지 높으면은 얼굴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 그치. 앞머리 높이를 맥시멈 5cm 미만까지만 올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분들 2.5cm에서 4cm 안에 높이감을 주려고 하거든요. 볼륨을 살려야 될 부분은 정수리 여기 있는 부분이 아닌 앞쪽 이 헤어라인부터 정수리까지 이 절반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빗 하나를 대고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각져 있는 여기 부분을 채워주면은 여기 이 부분이죠. 앞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볼륨감이 죽어 보이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만 너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커버력이 좀 더 있죠. 이건 여러분들께서 빗이나 손으로 대신 다음에 옆에를 확인하셔서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 기신 분들은 굉장히 조금 마르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목 뒤 자체도 얄쌍해요. 여기 폭 있죠? 이 폭이 내릴수록 경사가 심하거나 좁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우쌤 말씀은 이 테두리 여기를 끝쪽을 좀 뭉툭하게 빼거나 퍼지게 모발 길이 자체를 조금 유지한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약간 그라데이션도 여기 라인은 조금 진하게 떨어지면서 여기는 좀 깔끔하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요. 아, 뒤쪽으로 할수록 그라데이션 좋았고 점점 옅어지게 그렇죠. 바깥으로 할수록 점점 더 진해지게 쉽게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말라 보이지 않고 뒤에서 봤을 때 목선이 꽉 차 보이고 목선이 꽉 차 보인다. 너무나 좋은 문장 구조예요.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깔끔하게 여기까지입니다. 뭐 또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 우리 현우쌤 또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 인스타를 요즘에 좀 하시고 계시죠? 아, 인스타 너무 어려워요. 여기 맞빨이요. 그 맞빨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뭐 질문 있으시면은 DM 보내주시면 늦더라도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절한 현우쌤과 금강연아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